북한의 코로나 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기구가 이달 내로 관련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북한을 지원해온 이 기구는 92개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공정한 백신 배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여전히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하는 가운데 백신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인 가비에 코로나 백신을 얻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가비 공보실 측은 즉답은 피한 채 개별 국가의 백신 수요를 평가 중이며 이달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 1분기에 보건,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전달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모든 요청국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해당국 전체 인구의 20%에게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설립돼 전 세계 최빈국 73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지원 활동을 벌여온 가비는 지금까지 어린이 6억 명에게 필수 백신을 접종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2년 시작했는데 지난해까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을 통해 5,400여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여국의 지원금으로 이처럼 개도국 내 소아마비와 폐렴 백신 등을 제공하는 가비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되자 북한을 포함한 92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백신 분배 프로젝트에 돌입한 겁니다. 유엔도 거듭 공정하고 효율적인 백신 배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etzt ist es wichtig, dass die Impfstoffe als globales öffentliches Gut betrachtet werden. Sie müssen überall und für alle Menschen zugänglich und bezahlbar sein.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식 해법을 고수하며 국경을 걸어 잠그고 방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한 채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